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범죄를 막기 위해 일제단속이 시행됩니다. 불법 대부업자 이자 수익을 제한하는 개정안도 추진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 4월과 5월 하루 평균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또는 제보 건수를 보면 작년 대비 약 60%가 늘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정하고 일제 단속에 들어갑니다. 경찰 수사 인력 1,300여 명이 투입돼 조직적인 불법 행위와 보이스피싱 등 신종 수법을 단속하고 금융감독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선 불법 추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단속기관 간 신고 분석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취약계층 대상 신종 범죄 수법 및 불법 추심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적극 몰수 보전 신청하는 한편 탈세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추진을 통해 탈세 이득을 박탈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사금융에 따른 고수익을 제한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현행 24%까지 명시된 이자율은 6%로 낮추고 연체이자를 붙이거나 구두계약에 따른 대출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나 서민금융기관을 사칭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시하고 벌금형에 그치는 현행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깁니다. 피해자 구제는 전 분야에서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기능을 총괄하는 금감원은 온라인 구제 신청 시스템을 개설하고 전통시장과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피해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각종 법률 상담과 변호사 서비스까지 무료로 지원합니다. 피해 금액 지원이 당장 필요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출 상담과 복지 고용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현혹시키는 온 오프라인 불법 광고에 대해선 금감원이 전담팀을 설치해 단속을 벌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에 적발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불법 광고는 즉각 차단할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